닭발나무라고 들어보셨는지요? 과도한 가지치기로 이렇게 앙상해진 가로수를 부르는 말인데요. 이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해 가지치기 권고사항까지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. 경남 김해의 한 대형마트 앞 가로수입니다. 가지가 뭉텅뭉텅 잘려나가 앙상합니다. 은행잎 몇 장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. 풍성한 자태를 자랑했지만 가지치기 후엔 마치 닭발 같은 모습입니다. 보기는 흉하지요. 그런데 저렇게 풍성하게 있으면 좀 보기는 좋은데 듬성듬성하게 있으면 보기는 싫죠. 김해시는 그냥 놔두면 은행 냄새가 난다는 등의 민원이 빗발칠 거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가로수가 닭발 신세가 되는 건 김해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문제는 과도한 가지치기가 나무의 수명을 단축한다는 겁니다. 닭발 가로수를 음파 장비로 보면 속이 파랗게 썩어 있습니다.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빗물이 유입되면서 내부가 부후가 되는 결국 환경부는 지난해 가로수 잎을 75% 이상 남겨두라는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. 하지만 강제가 아니어서 지자체들이 잘 따르지 않자 환경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가로수를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이제 벌금 제도까지도 마련되어야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% 이상을 자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.